Hi everyone, nice to meet you again. 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과에 나왔던 문법, 이미 학습했던 부분을 다시 복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둔 학습지 1페이지부터 볼 건데요. 문법이 두 파트가 있는데 강의가 각자 한 개씩, 하루에 한 개씩 복습할 거예요. 오늘은 비동사의 그리고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고 문제 풀이를 해볼게요.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동사와 일반 동사 무엇인지 한번 다시 알아보죠. 아, 비동사는 뭐뭐이다 또는 어디에 있다라고 했죠. 어디에 있다 또는 뭐이다. 그래서 I am a student. I'm at home. 이런 식으로. 비동사의 쓰임은 어디에 있다 또는 어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고 했고요. 아, 비동사가 아닌 나머지를 모두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를 모두 일반 동사라고 한다고 했고, 그럼 일반 동사는 각각 단어마다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공부한다, 밥 먹는다. 산다, 간다 등등 단어의 각각이 하나씩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랑 비동사를 일단 구분할 수 있죠. 하나의 문장에는 동사 하나 들어가고 그 동사의 선택은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한 개만 쓰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비동사 일반 동사의 형태가 조금씩 변형이 되잖아요. 비동사는 그럼 뭐가 있어요? 비동사에는 am, are, is가 있잖아요. 1번 단어 좀 아까 study, eat, sleep 뭐 이런 동사들 있었어. 그거 같은 거. 자, 여기에서 비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와 동사가 딱 하나씩 1대1로 일치가 되기 때문에 외워야 됐어. 그죠? am은 누가 쓰다? I am. you는 you are. 또는 they are. is는 he is, she is, it is.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일반 동사일 때는 동사가 어떻게 변하느냐? 언제만 변하느냐? 3인칭이면서 현재이면서 단수일 때. 요때만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한다 그러면 I study인데, 그는 공부한다 그러면 he study. 동사도 원래 s를 붙이는데 y니까 y를 i로 바꾸고 yes, studies.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인칭 현재 단수일 때는 동사 형태가 바뀐다는 거. 뭐 슬립은 슬립스, 고우스 이런 식으로 동사의 형태가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긍정문과 부정문 만드는 방법도 조금 달랐죠. 비동사의 긍정문은 좀 아까 한 것처럼 I am a student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할 때는 비동사의 뒤에다가 not만 쓰면 된다. 이렇게 써요. I am not a student. 근데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조금 달랐어요. 나는 학교에 간다. I go to school. 이렇게 했을 때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아. 그럴 때 일반 동사의 앞에다 not을 붙이라고 써요. 일반 동사일 때는 앞에다 not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조동사. 두가 필요하다. 3인칭이면 더즈가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I니까 do not, don't를 써야 돼. 그래서 I don't go to school. 이게 우리가 배웠던 긍정문과 부정문의 부정문 만들기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의문문을 만들어 봐야겠죠.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다 not만 붙였어.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비동사 앞에다가 don't나 doesn't를 붙였어. 그럼 의문문은 어떻게 되냐? 너는 학생이다. 너는 학생이다. 너는 학생이니? 하고 물어볼 거야. 그때는 비동사가 문장의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물음표를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Are you a student? 이렇게 하면 되죠.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어떻게 하냐면, 너는 학교 간다 그럴 때, 그래서 너는
학교에 감이라고 해야 돼요. 그럼 아까 뭐가 필요하다 했어? 일반 동사는 조동사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문장의 맨 앞에 do를 쓴다. Do you go to school? 이렇게 되죠. do가 앞에 나왔으니까 you는 소문자로 바뀌고 school하고 의문문으로 바꿔줘야겠죠. 만약 you가 아니라 he였다, he. 그랬으면 does he 그랬겠죠. he였으면 이게 go였을 거예요. 그죠? 조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동사 원형. 그래서 go로 바뀌는 거죠. Do you go to school? Does he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지 1페이지를 보면 의문문,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비동사를 주어의 앞에 쓰고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앞에다 뭐를 써라? do나 does를 주어 앞에 써서 나타내라. 좀 아까 했죠. 그래서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겠죠. 비동사를 물어보면 비동사로 대답해야 돼. 그래서 yes하고 주어하고 비동사로 s i am yes i am not. 그래서 비동사를 물어보면 비동사로 대답하는 거죠. 1번 동사는 do나 does를 물어봤어. Do you go to school? Yes, I do. Does he go to school? Yes, he does. 이렇게 do로 물어보면 do로 대답을 하겠죠. 부정문 don't나 doesn't로 대답합니다. 그럼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있어요. WH question. 무엇, 어떤, 누구, 누구의, 어떻게, where, WH, why. 그래서 이걸 다 WH question. 수사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유카 원칙에 따르는 WH question이라고 해요. How만 좀 W가 H가 아니지만 같은 맥락으로 WH questio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문사로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니? 라고 물었어. Yes!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WH 퀘션으로 물어볼 때는 yes나 no로 대답하지 않고 각 의문사에 해당하는 뭐로? 해당하는 뭐라고 그러죠? 해당하는 대답으로 답한다? 각 의문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다라고 대답해. 어떤 걸 좋아해? 그러면 어떤 걸 좋아한다? 물어본 거 그대로 내용으로 대답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Am I 또는 Do I라고 물어봤어. 야, 나하고 너하고는 항상 상관관계가 있죠. 내가 너한테 물어보면, 너는 나라고 대답하고, 나는 너, 너는 나. 서로 질문하면 상대적으로 대답해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구입니까? 그럼 뭐야? 너는 누구입니다. 이러겠죠. 그래서 I로 물어보면 Yes, you are. 나랑 너랑 상반되게. 나랑 너랑 항상 반대로. 내가 누구지? 너는 뭐야? 이렇게. 너는 누구니? 난 누구야. 너랑 나는 반대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Do I나 뭐 Am I나 얘기하면 주어는 I에 반대되는 you로 대답하라는 거지. Yes, you are. Yes, you aren't. Yes, you do. No, you don't. 이렇게 해서 I는 반대로 you. 그럼 you라고 물어보면 I라고 대답하겠죠. I. 그래서 Are you? Yes, I am. No, I'm not. Do you? Yes, I. Yes, I are. Yes, I 뭐야? 요거는 복수 형태일 때. 당신은 이거 단수. 당신들은 그러면 여기 아니까 뭐야? I 쓰면 안 되겠죠. Yes, we are. 우리는. No, we aren't. I는 한 명일 때는 I고 여러 명일 때는 we죠. 이거 한 명일 때랑 여러 명일 때 여러 가지 쓰니까. Yes, you로 물어보면 한 명일 때 I do. I don't. 근데 유하고 너희들 그러면 yes we do, no we don't 이렇게 I랑 유랑 한 명일 때는 I랑 한 명씩인데 유가 너희들 그럴 때는 뭐랑 같이 위랑 상반되게 또 작용을 할수 있죠. 그럼 나머지 he나 she나 it 같은 거 이런 거는 질문하는 사람 그대로 대답해 주면 돼요. Is he 그러면 yes he is, is she yes she is, he는 he로 she는 she로, is는 is로 그대로 전부 다 똑같은 형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데이도 똑같이 데이라고 물어보면 데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페이지 넘어가서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하나 더 있네요. 한번더 복습하고 갈게요. 밑에 부분. Are you a student? Are you라고 했으니까 are you. I로 대답하죠. Are라고 했으니까 비동사로 대답해요. Yes, I am. No, I'm not. Is로 물어봤죠. Jack. 잭으로 물어봤는데 잭은 대답할 때 대명사로 바꿔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잭이 남자면 yes, he로 바꿔서 비동사를 물어보고 비동사를 대답해요. Yes, he is. No, he isn't.
Are Jane and Tom? 톰하고 제인이 두 명이에요. 이럴 때는 뭐로? 대명사 they로 봤습니다. 비동사를 뭐로 봤습니까? are로 봤습니다. Yes, they are. No, they aren't. 일반 동사라서 do로 대답, do로 질문하고 있죠. do로 물어보면 항상 do로 대답한다. you로 물어보니까 I로 대답한다. Do you?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되고, does Sue? Sue는 3인칭 단수라서 does 나왔죠? 그러면 Sue가 여자니까 she라고 대답을 하고, does는 그대로 does로. 비동사는 비동사로, 두 동사는 두 동사로 대답한다. Does, yes, she does. No, she doesn't.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개는 WH 퀘션이죠? Yes, no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했죠? What's your name? Yes, 하면 안 돼. Who are they? Yes, 안 되죠. What's your name? 그럼 물어본 대로 My name is John. 이름이 뭐야? 그렇게 John이라고 대답하죠. Who are they? 그들은 누구니? 그들은 누굽니다. They are 새로운 학생들이에요. 차이나에서 온. 이렇게 내용 사실을 알려주면 되겠죠. Where do you live? 니네들 어디 살아요? 너는 어디 사니? 너라고 물어봤으니까 I라고 대답하고 어디 사니? 그러니까 산다고 대답하면 되죠? 어디에? 서울에 살아요. 질문한 그대로 대답을 해줘라. 다음 페이지 넘겨서 A번, B번, C번 너네가 먼저 문제 풀어보고 학습지 스탑하고 문제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하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냥 보고 쓰면 실력 향상 안 됩니다. 멈추고 혼자 푸는 시간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깔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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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깔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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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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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강의를 계속 돌려서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I로 대답했고 여기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동사가 아무것도 없네요. 도서관에 당신은 무슨 말이에요?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 라는 표현이네. 아까 비동사 일반동사? 비동사를 써야 된다. You니까 뭐로 물어본다? Are you?로 물어보겠죠. Are you?로 물어보면 I am 이라고 대답하겠지. 1번 맞았습니다. 동그라미. 2번 앤디가 선생님 입니까? 이다 라는 뜻이 들어가겠대. 이다. 그러니까 비동사 여기도 역시. 그러면 앤디니까 3인칭이에요. 앤디는 he예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MRIGS에서 뭐 써요? is 쓰겠죠. Is Andy a teacher? Is Andy니까 남자라고 하면 No, he isn't. is로 물어보니까 is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플레이란 동사 나왔어요. 비동사 아닙니다. 일반 동사고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뭐로 시작해라? do로 시작해라. you니까 그냥 do 쓰면 되네요. Do you play the guitar? do로 보면 do로 대답하죠. Do you 하니까 it's I. 이로 물어보면 I로 대답하고 do로 물어보면 do로 대답하고 Do you play the guitar? Yes, I do. 4번은 no 일반 동사, 일반 동사니까 앞에 do나 does로 물어봐야 돼요. 주어가 she니까 뭐로? does로 물어보고 Does she know the answer? 그 여자는 대답을 알고 있습니까? does로 물어보면 does로 대답하죠. 모른대요. Does she? does에다가 나까지 붙여야겠죠? It doesn't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like란 또 일반 동사 있으니까 얘도 두 동사로 질문해야 돼요. Your friends, 너의 친구들 여러 명이에요. Do야, does야? Do로 물어봅니다. Do your friends like sports? Your friends 하니까 그들이요, 그들. 그래서 yes, they로 바꿔서 do로 물어봤으니까 do로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맞았으면 동그라미. 다음 비번 보겠습니다. 의문문으로 바꾸래요. 그럼 your father is a good cook. 너의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요리사셔 이랬는데 이게 보니까 비동사예요. 동그라미 쳐봅시다. 동사에다 비동사네요. 일반 동사. 1, 2번은 비동사가 문장에 앞으로 와주면 되는 거고 3, 4, 5번은 앞에다 do나 does를 붙이면 되는 거고 이 정도 컨셉 잡아주면 되겠죠? do를 붙일지 does를 붙일지는 주어가 you니까 do고요. Andy 3이니까 do고 제니 와서 복수니까 둘을 쓴다. 요 정도 알아두면 답을 쓸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 컴퓨터 노트북으로 손가락을 쓰고 있어서 글씨가 좀 깨끗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1번 Is your father a good cook?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is가 앞으로 나옵니다. Is this your pencil? 이거 네 펜슬이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3번은 do로 해서 있는 그대로야. Do you
speak English.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 4번은 엔디니가 더즈를 시작해서 Does Andy learn science? 야,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보이죠? 아, 주의할 점은 보시면 여기 앤디 런스에 그 S가 붙었죠? 3인칭 단수라 동사도 S가 붙었는데 더즈가 앞으로 나왔어요. 여기다 계속 S를 쓸 것이냐? 아니라 S는 없어지고 런만 남는다는 거 포인트 앞에 붙이시고 주의하시고요. 5번 보시면 아, 제니와 수가 두 명이니까 두로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질문한다? Do Jenny and Sue 하고 play the guitar 이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찾아봐라. 자, Tom noodles 11 in the kitchen 질문 전부 다 뭐로 하고 있어요? WH question 답 찾아서 그 내용에 맞게 하면 돼. 그러면은 그냥 저기 뭐야 시작하는 게 뭔지만 물어봐도 답은 나와요.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냐? 답 나왔네. 탐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냐? 그럼 언제야? 11시네. 이렇게 답 되죠. 뭐를 밥 먹냐? 뭐를 먹냐? 그러니까 누들. 뭐 국수 같은 거 먹어? 그러죠. 세라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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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부엌에 있어. 답은 다 연결됐어요. 그럼 연결의 답만 쓰면 되겠습니다. Who is that boy? 저 남자 누구니? 저 남자는 his 탐이야. When does he go to bed? 그는 언제 잠자러 가? He goes to bed. 11시 at 11. What do you eat for lunch? 점심으로 뭐 먹어? I eat. 점심으로 뭐 국수 먹어. Where's Sarah? Sarah 어디 있니? She's in the kitchen. 아, 부엌에 있어. 가능하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3페이지 넘어갑니다. 3페이지 이제 총괄해서 기본 발전 심화 3단계로 마무리 져볼게요. 아, 이지냐? 아니야. 유니까 당연히 are you가 되겠죠. 본인한테 맞는 내용으로 질문해보래요. Erin, can you help me? Yes. 아, 에린 선생님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린 선생님이 대답을 해줄 거예요. Just please answer your own answer. Your own answer. Okay. I ask you the question. Okay. Are you from India? No, I am not from India. 아, 선생님, no, I'm not. 선생님은 인도에서 오지 않았죠? So where are you from? I'm from the United States. 아,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are you from India? No, I'm not. 아, 두 번째는 no라는 일반 동사 보이니까 두 동사로 질문하는데 you야. 그럼 you는 뭐로 질문해요? 야, 두로 질문하죠. Do you know Shakespeare's play Romeo and Juliet? Yes, I do. 당연하죠, of course. Yes, of course. yes 하고 you로 물어보면 are you 대답하고 do로 물어보니까 do로 대답해서 yes, I do라고 하면 돼요. 여기 you하고 your classmate, 너랑 너네 친구들이야. 복수야. 요도 뭐 알지만 복수니까 동사는 are을 쓰고 are you and your classmates playing croquet in P class? No, we aren't. 아, 이거 P, 선생님도 이런 거 우리는 안 하잖아. 한국에서 몰라요, 그죠? No, 안 합니다. 야, 여러 명이니까 we로 바뀌었어요, we로. we 하고 are로 대답을 하고 부정이니까 aren't라고 대답해주면 돼요. 야, 독도라는 애는 3인칭 단수니까 더주로 질문하죠. 여기 일반 동사니까 더주로 질문하고 있고요. Do you know this? Does 독도 have two big islands and many small islands? I don't know, but 아. I think yes it does. 아니, 교과서에 나오는 질문인데 선생님 지금 급하게 인터넷 검색 중이에요. I'm searching for dinner. 아, okay. 아, 독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독도가 섬이 두 개가 있나요? 그리고 옆에 많은 섬이 있나요? 독도, let's see. Oh, yeah. 독도 has two big islands and small islands. And many small islands. 그럼 맞네요. 또 answer is? So it is yes, it does. Yes, it does. 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습니다. Thank you for calling me. You're welcome. Bye. 아, 아린 선생님 잠깐 도와주셨어. 그럼 3페이지까지 완전히 끝났죠? 야,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이 끝이 났어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 또 하나 문법 다음 시간에 하고. 아, there's another question. 아, there's another question. What's that?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네? 잠깐만 조금만 더 해볼게. 이게 뭐지? Do you like it? What's this? Let's see. Wait. 잠깐만요. 왜 이게 뒤죽박죽 됐지 이거? 잠깐만. 1번, 10번 했고. 아, are you from 했고. 어디 갔어? 갑자기 학습지가 좀 뒤죽박죽 됐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Oh, Erin, can you help me more? Yes. Yeah, of course. Oh my god. 야, 여기 선생님이 페이지를 쓰다가 뭔가 좀 잘못됐네. 기본한 다음에 발전 있죠? 어, 발전, more. 여기 페이지가 잘못 왔네, 페이지가. 3페이지인데 1로 돼서 헷갈렸어요. Okay, so your own answer. Mm-hmm. 자, 너는 캣을 좋아하니? Do you like it? Yes, I do. 선생님은 캣을 좋아한대요. Mm-hmm. 봐봐, 헤브로 일반 동사니까 유니크 뭐로 물어봐? Do you have a brother or sister? Yes, I do. 아, yes. I do라고 대답해요. Do you have a brother or a sister? I have a brother and a sister. 응? One and one. Mm-hmm. 오, 선생님, a brother and a sister 한 명씩 있대요. Okay, how about English your favorite subject?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다는 얘기는 비동사를 쓰라는 얘기야.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이다, 이니? 라고 비동사 써야 돼요. 근데 English 3인칭 단수니까 MREG에서 뭐 써? Is 라고 해야 되겠죠. So is English your favorite subject? Yes, it is. Yes, it is. 선생님도 yes, it is. 선생님도 yes, it is. is로 물어봤고 비동사니까 English를 is로 받고 동사 is 그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Okay, your best friend는 like랑 일반 동사가 있어. 일반 동사니까 두 동사를 물어봐야 돼. Your best friend 한 명이야. 둘을 써야 does를 써요. 아, does를 써야겠죠? So, does your best friend like sports? Yes, she does. Oh, what does she like? She likes volleyball and horseback riding. Oh, really? Horseback riding. Yes, she does로 물었으니까 does로 대답합니다. 선생님 친구 스포츠를 좋아한대요. 어, tired는 피곤하니죠? 피곤합니까? 피곤한 상태 이다. 이것도 이다라는 비동사가 필요한 거야. 유니까 뭐로 써요? Are you tired now? Yes, I am. 어, 피곤해요. 유로 물어보면 대답할 유를 물어보면 I로 대답하고 비로 물어보면 비로 대답한다. 그랬죠? I랑 유는 반대로 대답한다. 자,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할 건데 The answer is my name is William Shakespeare. How do you ask question? What is your name? 어, 이름 물어봤으니까 뭐냐라고 직격으로 물어봤죠. So what is your name? 이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can you read it? Yes. What 네. is your name? My name is William Shakespeare. 아, 그 다음에 질문에 No, I'm not from America. 나 미국에서 오지 않았어. I'm from England. 나는 영국에서 왔어. 그러면 What can you ask? Are you from America?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너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야? 미국에서 왔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Are you from America? 라고 질문해야 돼. 그러면 No, I'm not from America. 나 미국에서 오지 않았어요. I'm from England. 영국에서 왔어요. 그렇죠? But next answer is I like writing stories. What do you like doing? What do you like doing? What do you like to do? Something yeah, like that. What do you like to do? 하여튼 뭘 좋아하냐고 물어봐야 되죠? 근데 직접으로 물어야 돼. What으로 물어야지. What, like니까 일반 동사니까 두로 물어보고 I는 you로 물어봐야 되죠. What do you like doing? 또는 what? Or to d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 뭐 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I like writing stories. 뭐 글 쓰는 거 좋아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마지막 Yes, I'm very creative. What can be the question? Are you creative? 아유 그래. 너 창의적이냐? Are you creative? 라고 creative? 라고 질문을 하면 Yes 하고 Are you 했으니까 I am 이라고 대답하고 아주 creative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휴. Done. Thank you for coming. You're very welcome. Of course, absolutely. Anytime. 우리 앤슬이 옆에 있는데 가져왔어요. 또 도와줬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이 끝났어요. 그럼 마무리해볼까요? 비동사의 의문문과 일반동사의 의문문이 이번 수업의 타겟이었는데 비동사와 일반동사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보자. 비동사는 뭐뭐이다, 어디에 있다 라고 해석된다고 했어. 두 가지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동사다. 일반동사는 각각의 고유한 뜻을 갖고 있다.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다가 낫을 붙여라. 의문문은 비동사를 문장의 맨 앞에 꺼내라. 뭐 이렇게 다 연습했어요. 그동안 쭉. 그 다음 일반 동사는 부정문을 만들려면 동사의 앞에다가 don't나 doesn't를 붙여라 그랬고 의문문은 어떻게? 원래 그 문장의 맨 앞에다가 do만 붙이거나 또는 does를 붙여서 각각에 물어봐주면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조금 급한감 있게 끝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정말 정말 모르겠다 그런 선생님은 그런 사람은 선생님에게 카톡을 보내도 되고 메시지 보내도 되고
아니면 우리 도우미 친구들 있죠? 도우미 친구들한테 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몇 번 들어서 완전 내 것으로 만들고, 학습지는 완전히 마무리해서 계약하는 날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